아주 책상에 빈틈이 없습니다. 6인용 빌렸어야 돼, 오늘. 그랬어야 했나? 아, 근데 문제는 한번 펼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야. 책상이 넓어야 돼요. 방 바꿔달라고요. 볼래? 아니에요. 안 볼래? 괜찮아. 근데 이 책 몇 번 살까 말까 하다 아니다. 박혀놓고 안 볼 거다. 이 책은 정말, 이 책은 정말 책장에 덮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맞아. 그래도. 나는 요 높이가 가능한 책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꽂히기는 해. 근데 이게 튀어나오지. 여기 세로는 좀 그나마 낮죠. 다른 거에 비해서. 맞아, 꿀벌이나 맞아. 이런 거에 비해서. 어, 꿀벌. 아, 힘들어. 꿀벌. 우리 집에는 그거를 아, 예, 죄송합니다. 하나를 텄어. 아, 두 칸. 두 칸에 하나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큰 책들, 지도책들 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더라고. 그래서 넘치더라 나는. 인으로서 불편한 점도 많아요. 또 왜 그러는 거야, 봉투가 작가들. 없어. 봉투가 없어. 봉투가 없어. 담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지도책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거 이제 책 나오고 나면 작가들한테 발송하는 걸 직접 했거든요. 샘플로 보내는 작업을 한 50부 정도 하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 나는 왜 이렇게 큰 책을 만들어서 이 개고생을 하나. 50분대로. 그 포장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죄송합니다. 인터넷서 좀 문 한번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터넷 서점에 발송 담당하는 분들. 그러니까 발송 담당자 한번 모셨어요. 자, 오늘 마이크가 있잖아. 대부분 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막 이럴 것 같아. 이게 책장 넘기는 게 이게 쉽지가 그러네. 않아. 잡음 엄청 들어가겠네. 어, 그러니까 오늘은 잡음을 미리 예고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 이유가 명확하잖아. 어, 이유가 명확해. 힘들어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책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뭔지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가님이 계시니까 더 들어볼 수 있겠네요. 아,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책을 딱히. 그래도 대변을 하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기획자와 작가, 서점 주인이 모여 그림책을 두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많이 눌러주고 써주세요. 자, 오랜만에 저희 만난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가을이 돼서 그런지 엄청 졸린 김공공입니다. 어, 가을은 원래 졸린가요? 그 천고마비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봄이 돼도 졸리고 겨울이 돼도 졸릴 것 같은데 그런가? 그냥 졸린 김공공입니다. 저는 막말토끼입니다. 아, 생감자입니다. 눈코뜰새 없이 바쁜 춘기입니다. 어, 춘기님 어딨어요? 춘기님 어딨어요? 우리 정말 춘기랑 연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자, 오늘은 책장에서 서 있고 싶지만 꽂히지 않아서 늘 슬프게 누워있는 대형 그림책을 두고 수다를 떨려고 합니다. 오늘 수다 떨 대형 그림책은 2014년 비룡소에서 나온 이기훈 글 그림의 빅피쉬, 2016년 페터 후스 글 그림의 윤재현이 옮기고 봄나무에서 나온 타임라인 세계사, 2017년 보이치의 흐 그라이코프스키가 쓰고 피오트르 소아가 그림을 그리고 이지원 선생님이 옮긴 꿀벌 풀빛에서 나왔어요. 2019년 글로엔에서 나오고 지은이 글 그림을 하신 그러니까 작가 이름이 지은이에요. 지은. 그렇죠. 위대한 아파투라 일리아를 두고 수다를 떨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빅피쉬 이기훈 작가의 이 커다란 책을 소개하려고요. 아이고 힘들다. 오늘 아이고. 오늘 저희가 잡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 한 권을 저희가 이렇게 넘기기가 쉽지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마이크 앞에다가 책 놓고 그냥 살살 넘겨가면서 소개를 하는데 너무 큽니다. 네, 빅피쉬 꽤 오래됐네요. 나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네. 그 2014년에 나왔고 양철곰이 볼로냐 올해 일러스트레이터 선정됐었군요. 이기훈 작가 특유의 이 그래픽 노블 같은 칸만화 형식으로 커다란 판형의 그림을 그리는 양철곰 알 빅피쉬 이런 작품들로 유명하죠. 그래서 모두 소장각이지만 쉽게 들춰보기 힘들 우리 집에 누워있는 책들 중에 무엇을 고를까 하다가 빅피쉬를 선택했는데 선택해놓고 약간 후회했습니다. 그냥 각자 느껴봐 하고 싶은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게 굉장히 그림책에 담기 좀 쉽지 않은 거대 서사라서 이렇게 큰 판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림도 굉장히 사실 제가 딱 두 번째 장면을 펼쳤는데 오른쪽 화면이 아홉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냥 보통 작가들은 그림 한 면으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빼곡하게 따로따로 그린 그림들을 한 장면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빡빡한 서사를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래요. 뭐 어느 옛날 부족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로 시작을 하죠. 가뭄이 든 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옛날에 이제 뭔가 주술 적인 걸 하겠죠. 그래서 주술 의식을 행하다가 이제 어디 동굴에 굉장히 숨겨둔 곰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가려둔 벽을 그 곰 가죽을 딱 떼내니까 무슨 그림이 나와요. 벽화 그림이.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가뭄을 해결할지 이런 힌트가 있나 봐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래서 어디 어디를 다 가면은 큰 물고기 제목에 나오는 빅피쉬가 물을 뿜어주는 그런 데가 있으니 거기를 찾아가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걸 그림으로 이제 암시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뽑힌 건장한 청년들이 거기를 찾아가요. 그 중간에 노아의 방주 같은 게 나와요. 노아의 방주 여기서 서사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난 잘 못 꼬였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가.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로 이루어진 산 같은 데 도착해가지고 거기를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진짜 그 벽화에 나오는 하늘에 떠서 물을 폭포처럼 내리는 그 물고기가 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와야지 자기네 땅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쏘아서 물에 빠뜨려요. 일단. 그래가지고 물 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 그물을 만든 자기들이 통발 같은 걸 짜가지고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요. 어떻게든 잡아내요. 이 정말 너무너무 커다란 물고기인데 작전을 잘 짜가지고 물을 뿜는 빅피쉬를 잡아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이제 그 동물들이 막 쫓아와요. 그런 거죠. 자기네 이 풍요로웠던 땅에서 그 비를 내리는 뭔가 수호신 같은 물고기인데 그걸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랑 뭐 아프리카에 평화롭게 살던 그 동물들 같은데 아 여기 어디일까? 마다가스카르 같은 데일까? 혹시 이 나무를 보니 왠지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가고 그 앞에 가뭄이 든 마을에 있었던 붉은 해가 이제 이 풍요로웠던 마을에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물을 푹 하고 내뿜어요. 근데 이 마을까지 그 동물들이 아까 그 마을에 있던 동물들이 다 따라왔고 근데 이제 물을 내뿜으면서 여기가 완전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 물고기를 또 잡아 가뒀어요. 뭐 건물 같은 걸 만들어서. 근데도 동물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막 싸우고 하다가 그 물고기 가둬둔 것도 팍 다 터지고 온갖 동물들이 다 몰려와서 이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다 망가뜨리죠. 작품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비로 다 휩쓸어버려요. 그 방주에 동물들이 타올라 있고 비는 쫙쫙쫙쫙 내리고 그렇게 노아의 방주만 딱 남겨지고 하늘에 왜 그 성경에 나오죠. 뭐. 나뭇가지. 네. 그 장면으로 면지에서 그 장면으로 딱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기훈 네. 작가의 이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양철곰은 CJ 그림책 축제에서 먼저 더미가 선보여가지고 아마 채택이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고 나서 빅피쉬를 이제 만났는데 일단 되게 놀랐다고 저게 다 수작업이라는 거죠.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번에 신간도 되게 몇 년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이 하여튼 늘 항상 되게 하드하시고 그다음에 제 주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깊게 그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좀 빅피쉬가 약간 불편했던 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받고 그 욕망이 저지른 어떤 일에 반대 리액션이 아주 분명히 선명하게 있는데 그곳의 어떤 신화적인 부분을 넘어서 이 영웅적인 어떤 서사를 종교적인 부분으로 자꾸 해석하게끔 시각이 관점이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했었어요 저는. 너무 한쪽에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달까? 그 마무리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이분이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아 여기 헌사를 보고 느꼈구나. 여기 뒤에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빗걸음을 만들어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와 뒤에서 늘 기도와 응원을 해주시는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양철곤에도 그래서 네네 그런 생각을 뭐 이렇게 근데 원래 어쨌든 노아의 방주도 인간의 그것 때문에 홍수를 일으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저 물이랑 그걸로 좀 바꾸신 것 뿐이고 사실은 뭐 기초적으로 뭐 성경에 나오는 것도 어쨌든 인간의 그 인간의 싹쓸이 원하신 하나님 이타협스러운 것들 코로나로 다 쓸어버리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저는 좀 느꼈던 게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패착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원인과 어떤 뭐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수동적으로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거를 조정하고 조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그 자연의 순리에 따르지 않아서 패착에 이른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주제로서는 나쁘지 않는데 나는 그게 종교적인 상징과 어떤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좀 불편했어. 한쪽으로 이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끌어온 거지 뭐 이렇게 종교적인 게 또 강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 노아의 방주와 홍수는 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 퍼져 있는 서사이기도 해가지고 그거를 되게 멋있게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저는 너무 그냥 그런 아프리카 부족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워낙에 오랜 옛날 그런 서사를 하려고 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런 쪽에 이게 있어서 특별히 새로울 것 없는 표현 같다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런 상징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깊이에 비해서 너무 그 이제 그런 부족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뻔하게 표현은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그렇죠. 인물이 이렇게 주도를 하거나 그 서사적인 면에서 이제 글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누구에게 이입을 해서 집중을 해서 갈 것인가 예를 들면 뭐 도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에 맞춰서 주변을 얘기해 주면서 이 상황을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부족 전체가 주인공인 거죠. 사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독자가 이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사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하나 이렇게 정해두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저도 그래서 저 책을 예전에 보고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림이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이야기보다는 그림에 대한 인상이 훨씬 더 깊게 남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장 갖고 있어요. 멋있어서. 저는 한 가지 그 물을 이제 생성해내는 어떤 물고기? 고래를 닮은 고래야 상어야. 고래가 곱지 않아요? 네. 상어라고. 그 무슨 고래 있는 것 같은데 얘 닮은 벨루가인가? 아니 뭐 뭔가 벨루가 있는 것 약간 같은데. 약간 뭉툭하네. 네, 뭔가 비슷하게 생기는. 고래 상어? 고래 상어는 이렇게 안 생겼던 것 같아. 그런가? 네. 아는 동물 이름이 다 나와. 너무 친해요 저희가. 그런 상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흔한 뭐 구름이나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징 기호는 바다 깊은 데 있던 애가 하늘에 떠서 물을 내리는 되게 재밌었던 근데 나 너무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떠올라가지고 뭔데? 왜 가끔 이렇게 막 국수 위에 젓가락이 이렇게 떠있는 그런 그 거 있잖아. 바깥에 그 국수집 옆에 있는 그런 게 떠올라가지고 진지한데 너무 웃긴 거야.
자꾸. 그렇게 따지면 그거 말고 수도꼭지만 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작가님. 너무 이거 불경한데. 아니 그림책을 선정해놓고 이분들이 다들 지금. 근데 저는 전에 도착을 김공공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게 어렵나요 그랬는데 그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독자들은 이 책을 되게 어려워한다. 근데 저는 사실 또 이 빅피시나 양철구미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일까? 되게 단순한 구조여서. 네, 이게 사실 글만 없다 뿐이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네. 그냥 일반 그림책은 정말 처음부터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그림책 보듯이 보면 처음에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한두 번 아 이런 서사구나 이렇게 이제 전체를 훑고 다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는 건데 한 두세 번은 이렇게 이렇게 넘겨보고 그림을 좀 천천히 읽어내야지 되는 거라서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림을 그려보거나 그림의 그러니까, 언어로 시도를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글교육을 굉장히 빡세게 받지 그림의 어떤 전달성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회적인 기호들을 학습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스며든 거지 그걸 내가 표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이 그런 사회적 약속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글 없는 그림으로만 연속되어 있는 걸 보여주면 어렵다고 느끼죠. 엄청 힘들고요. 오히려 이기훈 작가님이 지금 묘사해 주신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형상도 명확하고 그래서 이야기의 스토리텔링만 쫓아가면 되는데 그 전이 만화 같은 거 있죠. 그 전이 만화책 같은 거 보면 간결하게 그냥 펜손으로 그렸는데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맞아요. 굉장히 이윤 작가는 막 그렇게 뭐 이렇게 표현 자체가 막 어렵게 상징적으로 막 이렇게 꼬아서 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이해되게 표현하시긴 했죠. 근데 이제 글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림을 읽는다는 거 자체가 그림을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없이 그게 이제 버겁게 느껴지겠죠,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거를 독자들이 이제 어렵게 다가오긴 하지만 기본 서사를 좀 아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표현하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나 혹은 그 완성도에 대한 부분을 좀 익힐 수 있어서 저는 이 책을 두고두고 좀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미지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우리 밑에 세대로 갈수록 이런 거를 많이 안 어려워하게 될 것 같아요. 좀 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 더미를 갖고 이제 외부 사람을 불러서 풍평해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이번에 되게 색다른 게 전체적인 평이 젊은 애들이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에피소드는 막 독특하지 않은데 이제 이미지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애들이 정착화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들이 이제 30, 40대에 만약에 그림책 작가로 성장했을 때 책의 꼴이 어떻게 될 건지. 아니, 1, 20년 전에 나온 책들하고 지금 요즘 나오는 책들하고 비교하면 확 다르잖아요. 진짜 1, 20년 전에는 정말 글이 끌어가는 책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계속 변해갈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과 출신들이 비약적으로, 우리 김상근 작가님도 계시고, 그 존 클라젠도 그렇고. 네. 오늘 제가 선택한 그 책도 애니메이션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피터 후스? 뭐. 그니까요. 네. 고즈 아니고. 그니까 피터 고즈. 두 개로 불리더라고요, 또. 그것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가 맞나. 어쨌든, 그분도 애니메이션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타임라인 생각으로. 아, 저. 넘어가볼까요? 뭔데요? 네. 제가 순서도 잘 몰라서. 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타임라인 세계사라고 엄청 감동했던 책 중에 하나야. 저도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타임라인 세계사 소제목엔 빅뱅에서 21세기까지 그림으로 만나는 딱 요걸로 사실은 설명이 다 끝나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로 다 끝났어요. 아, 내가 저거 할 걸. 충격적이다. 네, 양보하셨어요. 네. 원래 저기 막말토끼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기 양보해 주셔가지고 저도 저희 집에 책이 몇 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는 타임라인 어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아워 월드래서 우리나라 제목보다는 좀 더 그냥 광범위한 느낌이 그냥 우리 세계의 역사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에 봄나무에서 나왔고 원서는 2015년에 나왔습니다. 80페이지짜리고 우리 이거 책이 270에 370mm
1083g짜리 책이에요. 1kg 조금까지. 어 무거워. 네. 아 근데 이게 은근 그래도 가벼운 책인 거였어요. 그래도 제가 집에서 뒤져본 책 중에 원래 제가 처음에 선정한 거는 와글와글 숨은 그림 찾기라고 있는데 그거 크기는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키가 480인가? 높이가 저희 집에 책꽂이에 어디에도 꽂힐 수가 없는. 그래서 가구와 가구 사이에 꽂아놨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고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뜬 거 보고서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책이 있는데 보리에서 나왔나? 도감 책인데 세밀화 도감이요? 네. 그거 5kg더라고요 책이. 네? 페이지가 엄청 많은가 봐. 네, 나중에 무거운 페이지. 책도 특집 한번. 아 그럴까? 무거운 책? 내가 와 이거 어떻게 장난, 장난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런 책들은 그 책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세밀화 도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물고기인가 네. 그래요. 바다 물고기. 5년에 걸쳐서인가 엄청나게 완성도를 네. 가진. 한반도 바다 물고기 네. 세밀화 대도감이라서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바다 물고기 528종. 맞아요. 대박이다. 네. 명중구 글 조강현 그림이라고 해서 2021년 보리에서 나왔어요. 제가 인터넷에 뜬 걸 보고 책이 너무 좋아 보인다. 사볼까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28만 원. 28만 원. 안녕. 도서관에서 만나요. 이건 못 사겠다. 죄송해요. 야, 근데 대박이다. 그렇죠. 역시 보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이게 몇십 년. 아, 그래요? 그건 못 봤어. 그랬겠지. 15년. 15년. 대박. 820쪽이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사줘야 돼. 네. 5,800g. 그러니까 5.8kg예요. 야, 이건 사줘야지. 좀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거 반드시 사줘야 된다. 할부로. 전국의 도서관에 그러니까 수정합시다. 기관에서 꼭 사주셔야 돼요. 맞아, 기관에서는 사실 진짜 이거는 갖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책을. 아니, 난 사실은 이거 골랐는데. 그치. 사이사이 세계선데. 오늘 3만에 오늘 3만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봄나무, 원서는 2015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아마 요 시리즈 몇 권 말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임라인 시리즈 한 3권 정도 있고 나머지 무슨 핀의 무슨 모험 이래가지고 미로찾기 같은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 김궁국님이 페터우스라고 얘기를 안내해 주셨는데 이 타임라인 세계사 책에는 피터 고즈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네덜란드니까 아마 후스가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영어식으로 잘못 읽어서 맞아요. 저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본인이 거의 페터우스라고 하더라고 거의. 네덜란드어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사실 빅뱅 에서 시작을 해서 중세 시대 넘어가서 이제 뭐 선사 시대와 현재까지 아우르는 세계 사건의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라고 책 소개에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주 탄생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간대별로 세계사의 주요한 일들을 나열해서 그냥 보여주는 단순한 나열식 형태고요. 근데 이제 내용과 이미지는 사실 단순하지 않고 엄청 복잡하고 그래픽 뭐 안에 그림도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요. 나는 이걸 그 그림을 혼자 했다라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올수록 연대는 더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처음에 이제 뭐 빅뱅 이후에 뭐 공룡 나오고 이런 거는 뭐 몇백억 년씩 그냥 훅훅 뛰어넘고 그러다가 이제 인간 나오고 문명 나오면서 조금씩 쪼개서 문명 단위로 나오다가 14세기부터는 세기별로 좀 구분하다가 20세기에 오면 이제 10년 단위로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쪼개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계 대전이나 뭐 러시아 혁명 같은 진짜 그런 사건들. 단위를 나누는 것도 참 네. 어려운 근데 어쨌든 근처에 온 시간을 이제 네. 뭐 왜냐면 가까운 기억일수록 뭐 많이 기억을 하니까 저도 보니까 제 나이대가 다 티가 나는 게 1980년대 사건부터 좀 관심이 가고 네, 직접적인 연관성도 좀 있고 아 이걸 내가 어릴 때 봤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이전은 그냥 얘기로 들었지라거나 뭐 전설로 알고 있었지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아 최근으로 올수록 세분화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책이 2015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연도는 2015년에 나오긴 해요. 보면은 저 예전에 다큐 봤을 때 우주의 역사를 138억 년으로 하면 인류가 기록된 역사는 마지막 14초 정도? 10초 정도?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그 1년 중에 10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미지는 엄청 그래픽적이에요. 되게 단순해가지고. 그냥 단색 페이지에 까만색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약간 포인트 컬러 조금 쓰는 정도? 이렇게 해서 뭐 보면 뭐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쳐다보는 건 참 어려운데 그냥 조금씩 읽어보는 거? 특히 그냥 저처럼 그 세계사 잘 모르고 맨날 까먹고 연도나 순서 잘 까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번씩 들춰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 하면서
원래는 이제 애랑 보려고 샀는데 뭐 애는 한 번밖에 안 보더라고요. 제가 가끔 뒤져봤었는데 저도 한참 처박혀 있다가 꺼내왔어요. 저도 이제 읽어보다가 그냥 그래도 인상적인 부분들 이게 있었던 게 어쨌든 우리도 또 책 관련된 일을 하니까 아, 이 책에는 책에 관련된 얘기가 몇 개 언급이 되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고대 그리스의 호메우로스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썼다는 거와 네. 그다음에 14세기에 잉글랜드 작가 제프리 초소의 캔터버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 전에 안노 미츠마사 할 때 처음 알았거든요. 이 책을. 유럽은 되게 저기 중요한 책인가 봐요. 영문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서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두 번 연달아 나오네. 마침. 네. 아, 난 내가 몇 번 안 나왔는데 여기 팟캐스트 최근에 이 제프리 초소가 자꾸 자꾸 눈에 밟혀. 캔터버리는 어디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15세기에 쿠텐베르크 인쇄술 나오고 18세기에 로빈슨 크루소 나오고 1950년에 문고판 책에 나온다고. 휴대하기 이제 좋아진다. 그리고 1960년에 마오쩌둥의 모주석 어록이 빨간 책이라는 책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책 얘기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거랑 되게 재밌었던 게 1차 세계대전 부분에 독일 전투기 조종사 중에 빨간 남작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빨간 비행기를 탔대. 그래서 이거 미아자키 하여 혹시 붉은 돼지랑 관련이 있나고 검색해봤더니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아 이것도 또 재밌네요. 저번에 발견 못했던 몰랐다 거네. 몰랐다. 그렇더라고요. 뭐 80기를 격추한 뭐 에이스였던 거 하더라고요. 야 이것도 재밌다. 이런 걸 봤었어요. 그리고 라이브 에이드라고 옛날에 이제 우리는 이제 We Are The World이라는 노래 미국 쪽에서 만든 이제 왜 스타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는 원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거 이전에 영국에서 했던 게 있거든요. 걔네들보다 비틀즈, 앞서서 비틀즈, 아 퀸? 뭐 비틀즈 뭐 그러니까 예, 걔네들 예. 근데 곡에 적혀 있길래 그냥 그 또 뭐 We Are The World 같은 거 생각나서 이때는 왜 그거 뭐 함께 살자 뭐 이제 그 그런 얘기가 막 처음으로 많이 크게 대두됐었잖아요. 뭔가 세계 시민적인 어떤 그렇죠. 80년대에 뭐 좀... 환경 문제도 같이 모여서 해결해 봅시다. 뭐 우리 같이 맞아요. 기아를 해결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뭔가 비틀즈 전기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 이번에...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그 아 퀸 네네 퀸 거기서도 라이브 앨범 아, 나왔었어요. 퀸의 장면 퀸 영화에서. 네. 어. 보헤미안 랩소디에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영상으로 접한 그게 거기서 나온 네네.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계를 했었대요. 그게 남아있더라고. 유튜브 자료에 남아있더라고요. 난 그거 봤던 기억이 나 어렸을 때. 왜냐하면 그게 퀸의 공연이 아니라 세계 무슨 캠페인을 위한 그거였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편견이 없이 그때 우리 독재였잖아요.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생중계됐던 기억이 나요. 아, 이렇게 관심사에 따라서 찾아보는 그쵸. 즐거움이 있겠군요. 이 책을 즐기는 꿀팁을 주셨는데. 근데 저는 저 책이 되게 지식적으로도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이제 서양사 위주잖아요. 네. 그래서 동양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배제가 돼 있고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쪽이랑 좀 멀고 되게 서양 맞아. 중세 고대 뭐 이런 쪽에 맞춰져 있어서 아쉬웠지만 지식적인 부분보다 마치 픽토그램을 보는 것처럼 그 그래픽을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사건들이 그냥 단발마로 탁탁탁탁 쪼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연결돼 있다라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빅뱅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그 저 현대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이미지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책이 다 연결이 되죠. 그림이. 그쵸. 네네네. 그거를 연결해 나가면서 이 시간과 사건을 선별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이거를 구성한다라는 게 전 작가가 엄청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딘가에서는 전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병풍책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본인 나라에서 네. 아마 병풍책으로 제작을 하고 싶었어도 제작비가 너무 그러니까요. 많이 들 것 같아서 엄청 망가질 것 같아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가 또 좋아하는 책 중에 가져오려다 무거워서 안 갖고 왔는데 한눈에 펼쳐보는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건 얇긴 얇아요. 이건 양장이 아니고 표지가 그래서 이건 병풍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의 뭔가 약식 버전이랄까요? 자연사 중심이고 이렇게 쫙 병풍책으로 펼쳐져요. 대박이다. 네. 저게 어린애가 더 좋아하겠네. 그러네. 애들이. 그렇죠. 자연사 세계사는 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저도 뭐 미술사도 그렇지만 다 원래 이제 서양 위주로 되다 보니까 여기도 뭐 명나라 나오고 뭐 가끔 그래. 네, 가끔 조금 나오고 일본 거예요. 조금 끼워주는 명나라 나오고 명나라에 여기 한 칸에 일본 나오더라고요. 한 개.
야, 그래도 일본은 하나 끼어들었네. 그래서. 네. 아마 한 10년 후에 나온 책에는 이제 한국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세계사에서 좀 반도적인 그런 아주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쪼가리 그런 느낌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주목한다는 것 자체가 큰 흐름에서 저는 아 주목 안 해줘도 이해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세종이 한글 만들고 이런 건 넣어줘야지. 이거를 우리나라 작가가 썼으면 넣겠죠. 네. 왜냐하면 아, 그래, 보니까 여기 벨기에 그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작가 뭐 작가가 벨기에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런 게 다 선택이고 거죠. 정치적인 그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책 만들다 보니까 늘 그게 다 선택이더라고요. 그치. 그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냐가 되게 정치적인 선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거 마지막에 이제 한 장, 한 페이지, 한 장면을 이제 크게 만든 거냐. 선물로 이렇게 포스터 붙여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추어하고 역사는 계속 돌아가니까. 우리가 막 민주주의를 찾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독재로 가고 있고 뭐 로마도 막 번성했다가 다시 야만의 시대로 막 흘러가고 전체적으로 인간은 늘 항상 역사를 알고 있어도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정신은 안 변하고 도구만 발전한달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 저기서도 인물 표현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까맣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하얗게 표현했죠. 네, 색을 넣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선택에 대해서 어떨까? 까맣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 이거 조금 의식 못했었는데 워낙 칙칙한 책이다 보니까 이게 배경색도 되게 중간 톤인데다가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 블랙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난 배경색이 저렇게 많이 달라지는 줄 몰랐네. 계속 달라져요. 계속. 야 작가가 나름대로 되게 신경을 썼어요. 빈티지한 느낌의 그 배경 컬러가. 그러니까 배경 컬러가 있어. 좀 중간통이라서 그렇지 엄청 다양하게 넣네. 있어요. 노랑, 분홍, 보라.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줄기 말고는 사실은 세부적인 건 그냥 보고 뭐 각자 이제 뭐 흥미로운 부분 찾아가면서 읽는 그런 정도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잘 엮어놨던 것 같아요. 세계사 시험에. 세계사 시험에 나올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죠. 어쨌든 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연도나 이 앞뒤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이미지적으로 기억하기 쉽게끔 해놔서 아이들 학습 활동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책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이거는 빅북에 해당하긴 하는데 사실 그 가로의 사이즈는 27.2cm로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세로가 그쵸. 37cm 가로가 27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치, 작은 건 아니죠. 아,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책들이 많잖아. 27cm 정도는. 근데 세로가 37cm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도 1kg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30인데 주로 이제 빅북의 형태를 보면 픽션보다는 논픽션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골랐던 거는 진짜 이미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80쪽이야.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80쪽이나 돼. 그리고 뿔벌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그래픽적으로 보여지는데 나 이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그림 작가의 부모님이 양봉을 맞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양봉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고 관심이 있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작가라서 너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꿀벌 하나하나가 다 캐릭터 같은 그 느낌이랑 이입을 하기도 되게 좋은데 오히려 글 작가가 써놓은 이 글이 너무 모호해. 그리고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글 작가가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림에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그 숫자가 일정하게 읽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막 마구마구 뭐 여기서는 예를 들면 뭐 6번, 8번, 18번, 2번을 만들었는데 6번이 바로 없어. 5번하고 6번 이거는 그래도 요 식물을 수정하는 동물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뒤에 가면 이미지의 순서가 엉망진창이야. 맞아. 엉망진창이야. 여기 벌통의 종류가 나오는 부분이 보면 10번,
8번, 12번, 막 13번 엉망진창으로 해놨잖아. 이게 눈으로 가는 순서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이미지를 찾으면서 읽다 보니까 글의 맥락을 어른인 나도 읽다가 잊어버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지? 막 이러면서 번호는 가로로 매긴 거는 맞긴 한데 아니에요. 네. 번호도 아니야. 왔다 갔다 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순서대로 안 적혀 있어서 7번 그래서 8번 와야 되잖아. 근데 누가, 8번이 누가 잘못한 거지 이거? 편집자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디자이너가 잘못한 건가요? 7번 다음에 8번이 와야 되는데 10번이 오고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뭐 11번이 밑에 있고 12번. 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진짜?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뒤에 이 뒤에 더 복잡한 거 있거든. 무슨 제가 여기서 엄청 헷갈렸어요. 7번이 어디 여기 그래 저거 7번이 저거.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양봉 양봉 복장과 도구에서 보여지는 건 이미지의 정보성은 너무 좋은데 이 글의 내용에 나오는 그 내용과 이미지를 찾으러 가는데 와 미쳐버리겠는 거야. 번호를 교정을 보세요. 새로 달아서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원서가 맞아요. 이랬으니까 이랬겠지? 그렇겠죠. 그쵸. 왜냐하면 그림을 다시 배치 우리나라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숫자만 다시 매기면 되는 건데. 아니 오, 그러던가. 그러네. 근데 괜찮다. 숫자 다시 매기고 하셨을까? 저 밑에 교정만 보면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 그러네요. 똑똑하시네요. 편집자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편집자가 잘못한 것 같다니까. 그거.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지. 원서가 그랬는데 뭐 그분이 또 뭐 아니에요. 원서가 그 잘 그래도 아, 미안해요. 한국 편집자 고쳤어야죠. 아니 도대체 이걸 원서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원서를 낸 편집자는 무슨 의도로 도대체 이거를 그렇게 했을까? 신기하네. 아니면 이런 걸 있으면은 이런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원작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번호 가지고. 근데 사랑스러운 그림으로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림에 이 벌들이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이 생활상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주는데 내가 뭐 새로운 것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벌이 되게 똑똑하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벌의 언어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벌이 어떻게 날고 어떤 식으로 그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워낙 우리가 얘를 잘 키워야 열매도 잘 맺고 꿀도 얻고 뭐 하다 보니까 이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미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벌집을 짓는 거나 이런 것들이 또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많은 힌트를 얻고 있고 나는 그걸 몰랐어. 꿀을 내는지는 알았는데 꽃가루를 누룩 빚듯이 빚어가지고 또 그거를 먹이 삼아서 먹는다라는 걸 또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일벌들은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슬프다. 그 생산과 모든 걸 만들고 또 여왕벌과 애기벌들을 돌보고. 다 케어하고 너무나 바빠. 또 쉬는 데도 애들도 있고 뭐 계속 일하는 애들도 있고 그럼 벌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앞에 밀자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는데 나는 벌꿀로 지은 술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걸 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밀주를 대부분 그 몰래 네, 몰래 만든 걸로 알고 있죠. 밀주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꿀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술을 빚는 걸 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밀주도 굉장히 옛날부터 먹어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는데 마케도니아에서 2000km나 떨어진 데서 죽었기 때문에 이 시신을 옮겼어야 돼서 썩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꿀에다가 시신을 담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응용력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이건 현대에서도 좀 생각하기가 힘든 힘들죠. 방식 아니에요? 미라를 만들거나 뭐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갔다 왔던가? 그리고 어떤 미친 여왕도 나오는데 목욕했군요. 아니 이게 당나귀를 늘 끌고 다녔대요.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당나귀 500마리로부터 젖을 짜내서 그걸로 씻고 그 다음에 꿀로 닦았대요. 끈적거려서 끈적거려서 주름을 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꿀 같은 거나 뭐 밀랍이나 이런 것들은 늘 화장품으로 이용을 잘 되고 있고 또 나폴레옹이 뭐라고 황제가 되는 그 황제의식을 할 때 부르봉 왕관은 금빛 백합이거든요.
그 백합이 이제 부르봉 왕가의 상징인데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황금 벌로 된 거를 자기 상징으로 삼았대요. 뭐 얼마 가지도 못했지만 그런 정보들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옛날에는 양봉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에다 구멍을 떠서 몸을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양봉을 했는데 문제는 곰도 나무를 타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지혜로운 게 여기에다가 이런 나무 왔다 갔다 하는 여기를 딱 감싸주는 그 나무를 만들었던 거지. 그래서 얘가 나무를 치우고 이거를 먹으려고 그러면 나무가 다시 와서 얘 손을 치고 얘가 나무에서 떨어지게끔 만들어놓은 거야.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 곰을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곰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밑에다가 나무 꼬챙이를 세우는 거야. 아이고 이 나쁜 놈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가 곰이 꿀을 훔치다가 떨어지면 나무 꼬챙이 죽잖아. 그러면 그 곰 가죽도 얻었대. 일석이조인 거죠. 좀 먹게 해주지. 아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잔인해서 안 그렸구나 떨어지는 거. 그리고 뭐 양봉을 하는 이제 방법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는 양봉하는 이 집 있잖아요. 벌들을 키우는 집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 그리고 뭐 옛날에 이렇게 원시적으로 쓰는 집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단순히 이런 나무만 쓰는 이 뭔가 집처럼 꾸미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조각상 벌통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벌을 양봉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프리카 쪽은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집으로 만든 거를 벌통을 삼아서 양봉을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리카 쪽에 있는 벌들 엄청 세대요. 엄청 강인해가지고 이 한 번 물리면 진짜 너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어느 카메룬에 있는 그 양봉업자는 정말 꽁꽁꽁 온몸을 집단으로 감싸고 온몸을 그 나무 줄기나 이런 걸로 만든 걸로 감싸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이언트 벌꿀이라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탐을 내는 거래요. 굉장히 큰 꿀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근데 얘네들이 그냥 없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늘 항상 절벽에. 그래서 이걸 따다가 죽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목숨 걸고 가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참 그런 거죠. 우리가 양봉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어쨌든 끊임없이 이 벌이 야생으로부터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야생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네들 습성을 가지고 조직 생활을 하고 먹이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받쳐줄 만한 배경은 계속 없어지 지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 책에서 좀 느껴졌던 게 내가 안타까웠던 거는 시골로 갈수록 꽃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한 나무 열매를 맺는 데에도 그런 수분 활동을 해서 꿀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그 무분별한 농경 활동과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고 하는 바람에 사실 그런 지역이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아이러니한 거는 도시에서 얻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도시의 가로수들이 훨씬 네, 뭐 살충제나 잘못된 걸로부터 좀 더 덜하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단물을 얻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꿀만 얻는 활동뿐만 아니라 그 잎에서 감로라고 그래가지고 단물을 빨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꿀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꽃가루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누룩처럼 이렇게 뭔가 숙성시키는 먹이도 만든다고 그런 활동을 할 때에도 나뭇잎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막 그런 농경지보다 시골 지방보다 도시에서 키우기가 더 좋다 해서 서울시청에도 양봉 활동을 하고 있대요. 서울시청 옥상에서. 옥상에서요? 그렇대요. 난 깜짝 놀랐네. 요즘 도시양봉이라고 있어요. 아예 건물 옥상에서 키우는 거예요. 오히려 2, 3km 내에 얻을 게 많다는 거죠. 그 이슈라서 꿀벌이 사라져가고 그와 함께 인류도 멸종할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환경운동 차원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중간에 뭐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은 꿀벌이 없어서 사람이 그거를 다 수분을 다 이렇게 수분을 맺어주고 있어. 한다고 그 벌집에요? 아니요. 꽃들을? 내가 집 이게 붓 같은 걸로 아이고. 직접 하고 있다고. 실제로 뭐 많이 하긴 하잖아요. 저기 뭐 과일 키울 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서 보다 보면 벌을 통한 인류의 문화사와 지금의 어떤 자연 환경 생태에 대한 부분까지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책이
오, 얼마나 큰지 여기 책 때문에 너무 좁게 잡은 거야. 제작을 할 때 찾으려고 해 막 책을 딱 펼쳤는데 이렇게 찢어지더라고. 이정 이렇게 책을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 하나야. 이게 책등을 있잖아 너무 쫀쫀하게 잡으신 거야. 책등을 좀 여유롭게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쫀쫀하게 잡아서 이게 책이 넘어가다가 쫙 가운데가 정말 적나라하게 찢어졌잖아. 지금 도서관 책도 찢어지고. 근데 이거 지금 환량장 했잖아요. 돈도 많이 들였을 텐데. 근데 진짜 다들 왜 이러시는 거죠? 그 책들 오늘 추천책으로 가져왔네요. 왜 다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이게 얘네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저는 별로 안 드는 게 이 빅북들 중에 많이 좀 넘겨보는 책들은 거의 엉망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책도 애가 자주 보는 큰 지도책이 하나 있는데 엉망됐어요. 결국 다시 사라는 어떤 네. 야 이거 비싸기도 하고 이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시 사냐. 아니야 아까 전에 그 책을 보면 싼 거야. 20몇만 원짜리 28만 원짜리 책이 있는데 5kg 봐줍시다. 재본 정도는 봐줍시다. 아 근데 그런 점이 너무 아쉽긴 한데 책 내용은 너무 좋고 아 이게 만약에 2세에 들어가 있다면 나 다음 세를 할 거라면 그 본문에 나오는 그림의 순서랑 번호를 좀 글이랑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와 나 진짜 참 좋겠습니다. 내가 네, 머리가 나쁜 줄 알았다니까. 그 아니, 내용이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미지를 막 찾아서 가면서 힘들었다니까. 근데 되게 정보를 알차게 있으면서도 그림이 워낙에 진짜 좋으니까 확확 들어오게 해서 어렵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글 쓴 분이 생물학 박사예요. 그래서 훨씬 그래서 이런 뭐 감수도 따라 할 필요 없는 거지. 되게 잘했어요.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다 상을 받았다고. 저는 재밌는 게 폴란드에서 나온 책을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깝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오히려 독일 논픽션보다 폴란드 애들이 논픽션 쪽이 훨씬 강하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교육상 아 우리 이런 게 되게 필요해 이러면서 많이 들여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보나 작가님 할 때 폴란드의 출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근데 그래도 왜 그런 거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출을 많이 나가기 힘들어도 쟤네는 유럽권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좀 도전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워낙에 근데 그 역량들은 옛날부터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 뭐 사회주의권에서 이렇게 육성된 특히 논픽션의 강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걸 기본 타겟 그걸로 해가지고 많이들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꿀벌 하면 이제 저 예전에 본 다큐에서 나온 거였는데 우리가 벌집 육각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들 때 육각형으로 만들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동그랗게 만드는 건데 예, 이렇게 굳으면서 육각형 형태가 왜냐하면 그게 제일 안정적인 형태다 보니까 그게 육각형으로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우린 육각형으로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건 아니고 아 굳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큐인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 왜 비누 거품도 동그란데 원래 맞아 잘 이렇게 쌓이면 모양이 다각형이 되잖아요. 맞아. 그게 꿀벌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아 그렇구나.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짓냐 이랬는데 과학적이었어. 사실은 그냥 동그랗게 지었고 그러고 보니까 이 상딱지도 육각형으로 했네. 왠지 그거 이렇게 일부러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되게 재미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았고 그 정보를 되게 이미지적으로 즐길 수 있게끔 해놔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사실 내용이 한꺼번에 막 쉽게 들어오는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좀 제가 어른이면서도 이거를 정보를 볼 때 이 책을 쭉 보는데 한 두세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낯서니까 훨씬 더 오래 보고 여러 번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쳐도 별로 이렇게 지겹지 않게 언제나 들여볼 수 있게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빅북 중에 여러 빅북이 있지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빅북이긴 해요. 근데 양장하지 말고 차라리 페이퍼백으로 해서 저렇게 두꺼운데 페이퍼백 돼요? 가운데가 안 갈라지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가운데가 갈라지는 게 나 너 딱 갈라졌을 때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출판사에 확 이렇게 막 나왔다니까 왜 책등을 이렇게 잡아가셔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돈인데 바꿔드릴까? 내가 돈 주고 산 책이 이렇게 찢어졌어 막 이러면서 막 별 행동도 안 했는데 쫙 찢어지다니 막 혼자 막 그럴 정도에서 내가 이걸 몇 번이나 들춰봤겠어. 도서관에 있는 것보다 덜 들춰봤을 거 아니야. 많이 안 봤는데도 근데도 찢어지는
내구성이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 막 이런 혼자 막 아니면 이 팟캐스트 위험한데 지금 삐져서 안 만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야 만들어 주실 거야 근데 이거 번외인데 꿀벌 책이 원서를 찾아봤는데 우리는 지금 저 양봉업자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잖아요. 원서는 벌들만 있어요. 아 진짜? 아, 몰라요? 네. 아, 근데 저는 이거 표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맞아. 이 책이 사실은 꿀벌이니까 벌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같은 작가의 책이 이 글작가 그림작가 같은 책 중에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나무 얼굴이 커다랗게 나와요. 우리 책은. 근데 외국 책은 또 나무만 그래서 아 이게 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문화적 차이가 크구나. 여기 우리나라는 또 뭔가 사람 얼굴 같은 걸. 그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자기를 끼워서 찍는데. 아 뭐 이렇게 그것만 찍는 게 아니라 그것만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서 인증샷을 꼭 찍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 편지에 그대로 드러난다. 난 좀 그래서 아쉽긴 했어요. 원서는 뭐 못 봤지만 이게 논픽션인데 조금 그냥 이야기책 표지처럼 돼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했어요. 논픽션 그러니까 같이 안 보여서. 그냥 한 번 나오는 양봉업자잖아요, 사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벌 키우는 얘기인가? 별로 관심이 안 가네?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오히려. 그러면.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바꿨을 텐데. 표지를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나? 아니요, 아니요. 내부에 있는. 내부에 이게 이미지가 그대로 있나? 그대로는 아니었나? 어, 아니었어. 전신이 나왔지. 배경 색만 넣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잘라서 양봉업자 우리 오늘 굉장히 나와요. 편집배 그러니까 우리 뭐 이게 작품 그러니까 설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왜 남의 그 영업 감나라 내 배나라 오, 근데 다르다 진짜. 그래 다르다니까. 옷도 다르네 색깔이. 그럼 그래 다시 그려달라고 했을 옷은, 거야 이렇게 하면. 옷은 그냥 흰색으로만 바꿔달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바꾸면 그림 작가님한테 조금 바꿔달라고 했나 보다. 그렇지 수염도 달라. 다르지 않나? 검색해봐. 아니 수염도 되니까 모자랑 옷이 색깔이 바뀌고 배경색이 들어갔네. 뒤에 뒷페이지도 지금 곰이 한 마리가 엄청 크게 돼 있어. 맞아요. 이렇게 뒤에도. 근데 그것도 내지에는 없는 거야. 저 공은 내지에 없네 진짜. 다시 그려달라고 했나 보다. 예. 있어. 있어? 아니 그걸 잘랐다고?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어차피 디지털 작업이니까 후반 작업을 조금 뭐 더 해달라거나 아니면 원본을 달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 짜짓기를. 그렇진 않겠죠? 네. 그렇진 않겠지. 작가한테 요구했을 그렇죠, 것 같아. 그렇죠. 뭐 충분히 그려줄 수 있지 뭐. 나가토도 뭐 해주겠는데. 출간해준다는데. 근데 저는 이거 검색하다가 인터넷 쓰면서 검색하다 재밌는 게 꿀벌하고 가로치고 빅북이라고 써있어. 어 맞아. 아예 빅북으로 정해놓고 했다고.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 그 빅북의 개념은 아닌데. 그렇죠. 원래 큰 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 왜 김공공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 정보나 이런 거에 전달.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보니까 정보 전달, 뭐 연역이나 뭐 이제 도감 같은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놀이북. 조금 요런 거라든지 그거 말고는 이제 나의 이미지를 강렬히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그림 작가의 의지가 들어간 그리고 한 세 개 정도 불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지금 선정한 책이 두 개는 정보책이고 두 개는 이제 작품성 제가 이 BPC로 간 이유가 사실 좋아하는 책은 뭐 지도 막 이런 거 좀 막 엄청 갖고 있거든요. 근데 논픽션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안배를 위해 BPC를 힘들게 큰 그림 큰 그림을 몰라뵙군요. 이거. 나 지도 이런 거 너무 사랑하는 거 알잖아. 알지. 그 폴란드 지도책 맵스 네, 그 너무 좋죠. 나도 뭐 그들의 땅속 세상, 물속 세상 이런 거 할까 하다가 연금을 팟캐스트에서 했었고 네. 그래서 많이 했었어가지고 뺐지. 네, 논픽션 쪽이 좀 강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논픽션과 상관없는 또 커다란 책을 가지고 온 우리 충기. 네, 오늘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역사에서 꿀벌 자연스럽게 이제. 꿀벌과 관련된 또. 네, 곤충들이 나오는 이제 책을 제가 갖고 왔는데 위대한 아파투라일리아 글로연에서 출간된 위대한 아파투라일리아고 이거 오늘 가져오신 책들에 비해서 되게 작아 보이네요. 나름 귀엽다 되게. 우리 집에서 누워 있는데 아름하다 되게. 이
이 책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이제 229에 250. 저도 이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건 적어봤고 여기엔 되게 인물들이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요. 이 책의 주요 장소는 팜나라라는 곳이에요. 팜나라라는 곳인데 되게 평화롭게 여러 이렇게 곤충 그런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에 갑자기 어떤 커다란 생명체가 이렇게 침입하게 되거든요. 거대한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이 곤충들이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져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전쟁을 준비하고 막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생명체랑 어느 정도 이제 공존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생명체를 어느 날 이제 좀 신성시하게 돼요. 이 생명체가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휙 날아오르면서 결국 애벌레였다.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어서 이제 확 날아가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큰 서사는 사실 이런 거고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사실 나뭇잎 한 장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작은 세계를 이제 조명하고 있었던 책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맨 앞에 면지를 다시 보면은 이 나뭇잎 줄기랑 그래서 이런 인맥. 네, 인맥에서 세분화된 이 세계 이 생물들이 얼마나 작은 아이들인가를 살펴볼 수 있고 제가 이거를 숫자를 이렇게 지금 한눈에 못 셀 정도로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살고 있고 이 인물들의 다 이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세계에 사는 이 인물들마다 그 사용하는 언어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살아가듯이 퀸이네는 모든 말의 끝에 퀸을 붙이고 그리고 또 라뮤들은 맨 끝에 말에 이제 뮤를 다 붙이면서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구마 이런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럼 함유. 근데 애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말장난도 있으면서 되게 다양하게 이게 한 인물들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하나하나 다 다르고 그리고 작가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독자로서 이렇게 어른 독자니까 그냥 이런 애들이 있구나 하면서 보는데 애들은 이 하나하나의 어떤 캐릭터가 어떤 종이고 이 애들이 어떤 말투를 쓰는지도 되게 자주 보는 애들은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번 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한 권 주면 애들이 오래 본다 해서 이렇게 약간 양육자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이게 막 그런 이야기를 책이에요. 네. 네. 세일즈 포인트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책도 이제 제가 오늘 빅북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올해 1월에 빅북에 빅북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시 빅북으로 만드셔가지고 조금 더 그림을 되게 크게 훨씬 확대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크게 확대시켜서 약간 이렇게 더 세밀한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빅북으로 보면은 조금 더 크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애들은 이 작은 걸로도 되게 그 작은 세계를 잘 살펴봤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책이 이제 주요 이렇게 서사는 조금 더 단순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세밀한 것들이 주는 것에 대한 매력이 되게 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되게 논픽션 같지만 이런 생물들도 다 약간 그 모델들이 있어요. 그 실제로 그런 학명에서 따와서 이 이름을 짓기도 하고 작가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생물학적인 측면을 많이 이렇게 미생물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미생물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작은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하면 논픽션적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이게 활동지나 교육자분들이 활용하실 때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섭렵하는 그렇죠. 픽션 플러스 논픽션 요소까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러니까 그 이파리 하나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거기서 공생하고 살아가는가 그쵸.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미시세계를 되게 조명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는데 마지막 장면의 면지에 보면은 이게 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우리가 또 이 작은 나비 안의 세계를 봤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 반대편의 시각으로 이제 2탄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2탄이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반대편의 시각? 그러니까 이거는 미시적인 관점이었다면 완전히 정반대로 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다시 2탄은 그런 식으로 아예 그 시점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셔긴 했었거든요. 시점을 무엇이 어떻게 나올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우주 뭐 이렇게 나오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엄청 조그만 애들이 바라보는 그 바깥에 그러니까 이 책은 조그만 애들이 바라보는 커다란 거였잖아요. 반대로 커다란 애들이 보는 엄청 작은 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제목의 아파트 라일리아는 오색나비의 학명. 그러니까 그래서 위대한 아파트 라일리아. 이 주인공이 어쨌든 그 아파트 라일리아니까. 아 신성시대에서 위대한이라고 붙었나? 네 맞아요. 이 종교적인 네 종교적인 이 아이들이 결국엔 이 존재를 되게 신성시하게 되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거든요. 이 아파트 라일리아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오염되었던 곳이 막 이렇게 정화되고. 네 정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성시대는 존재로 돼서 위대한 아파트 라일리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세계도 조명해주고 있고요. 제가 원래 오늘은 글로연의 책들 두 권을 원래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책은 이렇게 한 권만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이후에 진짜 그건 이름부터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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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이라고 네, 명수정 작가님의 책 또한 그러니까 저는 책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책도 많이 크군 이러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네, 책을 만드셔가지고 그거는 정말 제목처럼 커다란 커다란 책이고요. 그것도 서사 자체는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 기린이 낚싯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낚싯줄을 이렇게 탁 던지는데 되게 아주 큰 물고기를 건져 올려요. 근데 그 건져 올린 물고기 안에 알고 보니 곰인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오르골이 들어가 있고 장난감 자동차 딸기 우유 책 막 약간 이런 소소한 어떤 그런 물건들이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 책이 이제 보여주는 거는 커다란 것 안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세계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 커다란 형태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 책에 한 가지 결이 더 있다면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커다란 것 안에 계속 이렇게 작고 작은 작은 어떤 물건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책이라고 하고 커다란 커다란 책이어서 또 커다란 책인 것들이고 그렇죠. 명수정 작가가 그 세상에 펼쳐지는 치마가? 네.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 네. 그 작가인 거죠? 네. 맞아요. 같은 작가님이고 그 책이 2만 1,000원이거든요. 뭐가? 그 커다란 커다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었다가 아, 또 2만 원대로 넘어가면 또 네. 가격. 아니, 심리적. 근데 픽션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아. 어떤 심리적인 그 가격에 대한 거리감이 확실히 있는 게 저는 느껴져요. 네. 사람들은. 그 정도 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논픽션 책은 이게 39,000원이잖아요. 이런 거는 커다란 정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에 39,000원은 싸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논픽션의 경우가 이제 2만 원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감을 조금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만 원짜리 책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28만 원 책을 옆에 꽂아가지고 싸 보이게 상대적으로 아, 그러면 제가 28만 원짜리 책을 드렸는데 10분의 1밖에 안 돼? 이러면서 28만 원짜리 책은 가둬놔요. 한 번을 못 만지게 장갑 끼고 비닐로, 만지게 비닐로 싸놔야죠. 장갑 끼고 만지게 왜 아크릴판으로 와요. 쌓아놓지. 여러분 어느 서점에서도 드리지 못할 책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니 진짜 요즘 이수지 선생님 네. 시간도 되게 판형 크고 맞아요. 두꺼웠고 앙코르 이 유리 작가 책도 그렇고 꽤 컸고 요즘 대세가 큰 책 만드는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책 중에 외국 책도 있거든요. 원서들. 코로나, 네. 코로나 전에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다닐 때 샀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픽션. 클로드 퐁티. 퐁티. 아 퐁티 책이군요. 발레. 근데 이게 글도 되게 많고 이런 식으로 만화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30cm가 넘어요. 아까 그 아까 얘기했던 꿀벌이랑 되게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한 37-8cm 정도 되는데 세로가 나는 이런 그림들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걸 꼭 이렇게 대형 판형으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 멋있긴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글이랑 이렇게 막 컷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될까? 광대한 자연을 보여주려고 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이 책 이건 이탈리아 책인데 이게 나무라는 책이거든요. 진짜 나무만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논픽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더 또 다른 측면, 다른 결이네요. 정보적인 면을 받아줘요. 확실히 네. 정보를 보여주고 이 정보에 대한 어떤 종류, 뭐 내가 얘기하고자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을 다양한 미술 기법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클로드 퐁티의 이 보여주는 근데 거는 그게 좀 프랑스 유행. 그러니까 이게 앨범이라 그래서 작품처럼 보여주잖아요. 이게 마치 모든
작품이 내가 좀 갈록이 있는 작가야. 내가 좀 예술성을 좀 보여주려고 해. 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작가의 의지보다 프랑스 출판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워낙에 큼직큼직하게 진짜 작품으로 이렇게 인식되도록. 그리고 얘네는 이런 게 팔린다는 거죠, 진짜로. 그때 나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그 프랑스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프랑스 그림책계가 주말마다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간대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림책을 한 권씩 사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되게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멋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림책을 본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으로 되게 이렇게 좀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책을 고르고 멋있어 보이는 거 고르고 이래서 그림책 출판계가 계속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시장을 노리는 건지 프랑스 책들 보면 너무 다 커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크게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냥 문화로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의 입장도 되게 궁금해요. 어쨌든 이 그림책을 만들 때는 내가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지 같은 것도 다 이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옆에 정신 혼이 나간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데 작가라고 어떨지, 유일하게 앉아있는데 어떨지 생감자님? 궁금해요. 이렇게 만약에 출판사 막 이렇게 프랑스 출판사처럼 우리 이렇게 앨범 형식의 책이 돼야 된다. 판형 크게 네. 큰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자기 작품을 그 큰 판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의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비례라 그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비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는데 굳이 큰 책을 이라고 이게 화집은 모르겠는데 책은 굳이 이렇게 엄청 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왜 강력한 의지가 가진 작가님은 내 거 내 그 긴 판형을 돌파를 해서 나가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버릴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독자 입장에서도 큰 판형의 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세밀한 세계의 그림을 담고 있을 것 같은 이제 예상이 드는데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깨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픽션 이수진 책에서 책도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세밀한 건 아니고 그냥 정말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그 여름이 온다는 전시를 가서 더 큰 그림을 보니까 더 네. 좋았었어요. 근데 그 여름이 온다는 사실 대형 판형이라고 하기에는 판형이 큰 축에는 속하지만 안 꽂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량 생산이 진짜 용이한 조금 큰 판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그 커다란 정원 지금 이마주에서 나온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대량 생산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막 그 이거 재본도 되게 재본도 지금 돈을 들인 재본입니다. 뭐라고 하지 이런 걸? 이거 도대체 몇 센치일까? 노출 재본? 이건 세 이건 가로 자체가 지금 한 3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커다란 정원은 415, 297이에요. 이거는 제가 적어왔어요. 정말 이렇게 저 이제 책방에 이제 전면 책장이 있는데 전면 책장 이렇게 놓을 때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꽂아놓으면 항상 발에 걸려요. 맞아 맞아. 그래서 사람들 미안합니다. 이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책장에 꽂으면 그 한 3분의 1이 되면 네, 나와요. 노출이 되어 있지. 네네 맞아요. 이게 가로가 길다 보니까. 근데 이 제본까지 선택한 이유가 있대요? 원래가 아무래도 이 책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국내에서만 이렇게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서가 자체가 이렇지는 않을 거고 제본 방식이랑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낸 책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지금 표지도 그 그냥 양장이 아니고 이렇게 아무튼 이거 여기 천 클로스 있고 그 위에 이 여기가 되게 많이 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볼 때마다 되게 근데 나는 이거 알 것 같아. 아까 그 꿀벌과 같은 문제가 싫었던 거야. 그쵸. 이거를 양장으로 다 책등까지 잡아버리면 분명히 찢어지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 안쪽은 사철 재본으로 해서 되게 라이트하게 페이퍼백처럼 만들고 이 표지 이미지가 들어가는 쪽은 지금 합판을 대가지고 이 합판도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양장하는 합판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 네, 두꺼울 거예요. 두껍게 쓸 수밖에 없죠. 이게 잡아줘야 되니까. 책이 그리고 이거 책이 쫙쫙 펼쳐지잖아요. 양장에 비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저 끝까지 뭔가 세밀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이게 약간 펼침 그림이 없이 다 한쪽으로만 모아져 있기는 한데도 그래도 이렇게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제본 방식 맞아요. 덕분에 접히지가 않으니까 네네네 가운데가 물리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글을 읽기는 너무 힘들어. 아 그쵸. 저는 사실 글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쭉 읽고 그림만 봤어요. 나중에는 한 번
정원에 읽는 것도 힘들어. 근데 계절마다 이제 그 정원의 이러한 이것도 미시사에 관련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 이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그마한 소인국 사람들이 이제 표현이 돼서 정원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커다란 정원이 아니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건 아까 그 아파트라일리아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달별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트에그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스트에그가 뭐예요?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서사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12월 장면인데 여기 보면 빨 빨간 모자랑 늑대가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되게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보면 이것도 아마 이 전체적인 그림 이 형태도 북유럽 신화의 어떤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림이 뭔가를 이렇게 조물조물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서사랑 장치들을 이렇게 그림 작가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찾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보이는 약간 그림들. 전통적으로 우리 안노미츠만사나 여행 그림 책에 나왔던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프랑스 책 중에 빨간 소포? 빨간 소포도 온통 그 얘네들이 아는 문화적인 문학 작품이라던가 뭐 사회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를 의존을 해서 작품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융합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걸 자기 식대로도 풀어내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 또 만족스럽잖아요. 우리의 문화유산을 여기에 담아서 또 그걸 새롭게 재창조해서 뭐 이런.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활동이 예전보다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읽기 시작한 오늘의 어린이 책에 보면 김지은 선생님이 그런 저기 말을 했더라고. 옛날에 비해서 옛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차용을 해서 공간 부분이나 내가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각색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활동이 되게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그런 활동이 바로 이런 커다란 정원이나 빨간 소포 이런 데서 보여지는 활동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되게 풍부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뭐 끼껏해야 예전에 왜 우리 고양이 도서관? 도서관 시리즈 할 때였구나. 그래서 대부분 그런 문학 작품에 나오는 것들을 좀 차용을 하지, 뭔가 다양한 세계사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좀 자료 공부를 아까 명수정 작가도 그런 시도를 한 거죠. 그렇죠.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지면 더 좋겠다. 이런 약간 장르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의 장르가 언젠가도 뭐 이렇게 숨그리 찾기 하듯이 보는 책들을, 그러니까 안노미츠마사도 그렇고 몇몇 작가들이 계속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식으로 해본다면 어떤 느낌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 그림도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잉크 그 펜화일 거예요 아마. 되게 여러 가지 잉크 색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펜화로만 전체를 다 채워가지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진짜 집념. 집념이 아니라 노동력이 필요해. 노동력. 진짜 이 한 장면 한 장면 완성하기가 그럼 아마 이거를 뭐 오랫동안 작업을 했을 텐데 아마 본인이 작업을 시작해놓고도 욕을 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아마. 내가 왜 펜을 선택했나. 왜 아니 이런 것도 스케치가 있어야 되죠. 디테일하게. 스케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은 못해요. 그냥 펜으로?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굉장히 구성이 짜임새가 있어서 맞아요. 스케치 없이 하다가 망하면 너무 괴롭지 않을까라는 별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옛날에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할 때 펜화 이렇게 복잡한 거 패턴 많이 들어간 거 그렸었는데 기본 큰 틀은 스케치 있고 이 안에 있는 디테일은 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나 그것만 하고 나머지 안에 있는 거는 하면서 그리면서 채워가면 돼서. 이게 작가들의 직관을 보기가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들이. 그쵸. 세세하게 보다 보면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계획하지 않은 되게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작가 중에 스케치 없이 이런 짓을 하는 작가 작가 중에 제가 아는 작가는 강혜숙 작가예요. 강혜숙 작가가 우리 생감자가 큰 틀에 스케치를 해놓고 세세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예를 들면 저랑 작업했던 그 수레를 탄 해를 예를 들면 원 하나를 30cm 원 하나를 딱 그려요. 끝. 그 안에 뭐지 채워지는 거는 그냥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만다라 그린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근데 그 만다라가 꼭 동그라미만 아니라 그 후에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만다라들이 보여줬는데 그 모든 게 스케치가 거의 없어요. 그 패턴이. 그래서 아, 작가가 자기가 어떤 면분화를 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되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림들은 아마 식물들 위치나 뭐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정도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그려진 후에 다시 여기서 덧붙였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도책 한태희 선생님. 근데 그 지도책은 정보적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케치를. 그거를 이제 다시 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선생님 어깨 다 나가고.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지리적인 부분, 아까 꿀벌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폴란드 책 맵이라던가 그런 책은 계획이 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나중에 또 오류 있어가지고 그것도 수정해야 되고 또 디자이너가 어깨 나가고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들 그 저기 우리 땅 기차 여행인가 그 책이 되게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다 팩트가 들어가 있어요. 지리적인 것도 팩트고 그 저기 기차 묘사나 이런 것도 다 팩트거든요. 저 꿀벌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팩트가 소재별대로 딱 그쵸, 나눠져 있잖아요. 배경이 없죠. 그리고 그 맵 같은 것도 보면 큰 어떤 정보들은 딱 보여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패턴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메꾸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 안에 그냥 이렇게 재밌는 정보들을 이렇게 흩뿌려 놨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땅 기차인 같은 그건 완전히 그 제 위치에 딱 걔들이 무슨 성당이 있어야 되고 제 위치에 무슨 건물이 있어야 되고 100% 거의 사진으로 이렇게 조감하듯이 보여주니까 그런 거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강줄기 뭐 이런 거 다 오류 나가지고 다시 디자이너가 나 천지 창조하는 것 같다고. 강을 옮기고 산을 옮기고. 천지 창조 재밌다. 그러면은 만들어 보신 어떤 그런 정보 책 큰 책 중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는 그런 지도 그 책인 지도책이 거죠. 막장 끝장이 울면서 만났어요. 울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 뭐 이런. 근데 예전에 왜 전국지도 만들고 한창 우리 맵에 관한 책으로만 그 지도책 볼 시대가 있었잖아요. 90년대 중반까지. 그래서 차마다 지도가 지도책 다 꽂혀 있었죠. 그래서 그 지도를 양산해 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지도를 그리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분들 한번 다큐에 나온 걸 봤는데 어우야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이더라고.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기 전에 하셨던 분들의 그 정보를 그 사람들이 그려내는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엄청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정말 누워서 슬프긴 하지만 소장각이 있는 책들이다. 제작에 좀 더 힘을 같네요, 써달라. 아니 진짜 제작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진짜 파는 입장에서 가장 그게 중요한데. 자, 아까 페이퍼백은 안 돼? 라고 얘기했잖아. 자, 이 가능하죠? 되게 유명한 도널드 크루즈의 칼데컷 안화상이 빛나는 트럭. 이거는 대형 판형의 거의 교과서야. 그렇죠? 근데 옛날엔 진짜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귀여워. 이거 진짜 처음으로 책을 이렇게 만들어? 막 이런. 야, 이것도 한 38cm 정도 돼요. 가로가 38cm 정도 되고 세로가 제가 봤을 때 한 27, 28 정도 되는데 아니, 이 책 보세요. 페이퍼백으로 포즈캐치로 얼마나 깔끔하게 만듭니까? 쫙쫙 펴지고 절대 찢어지지 않고 이 모조지로 컬러감도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단가에 비해서 진짜 가성비 갑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처음 이 책 심지어 중철이야. 그러니까요, 중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저기 시공 네버랜드 시리즈에 딸려와서 그렇지 그냥 이건 무슨 찌라시? 그때 당시 느낌. 네, 이런 느낌을 줬어요. 심지어 막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같이 포장해 오는 일도 있고. 이걸 반으로요? 네,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책과 함께 있으면 얘는 그냥 무슨 부록 상품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책의 형태에 관한 그런 인식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양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쵸. 네. 이 책은 워낙에 이제 옛날부터 그 존재감을 드러냈으니까 괜찮은데 요즘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면 되게 독립출판물. 네. 근데 아까 전에 꿀벌 같은 80페이지짜리 책을 중철 저렇게 하면 네. 이렇게 뜯겨져 나오지 않아요? 아니 결국 안쪽에 있는 자. 그 무선 자본. 저기 뭐지 사철로. 네. 요거 여기 가져오신 거 있네. 이렇게 이거는 페이지가 얼마 안 되긴 해서 그렇긴 하지만 내가 살 때 실로 다 엮어서 이건 만들어야지. 이거는 만들어야 돼. 커다란 정원에서 저 네. 저것만 없다고 하드커버만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만들면 찢어질 일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책을 보는 데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구성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펼쳐지면서 볼만한 내용을 다 볼 수 있다. 굳이 무거운 양장 합판에 대해서 왜 이걸 찢어지게 만드냐 본문을. 아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림책도 여러 가지 옛날에 페이퍼백 시도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안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의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선으로 만들어도 가격을 22,000원짜리를 뭐 8,000원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 얼마짜리로 만들어. 근데 사람들 독자들 입장에서 양장도 아닌데 이게 만 원? 18,000원 막 이렇게 15,000원 이렇게 하면은 안 사.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 문제라는 거야. 내구성을 따라주지 않게끔 인식이 잘못된 인식으로 하여금 출판사가 할 수 없이 내구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장을 만들게끔 만들어놓은 독자 여러분들이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장 크면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원래 이렇게 계속 뭘 다 깠나? 아니 근데 진짜 그 차이가 있어요. 성인 제가 저는 성인 책도 파니까 성인 시장은 양장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다니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양장하고 무선 제본이 있으면 항상 무선 제본을 더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은 그런 면이 있고 되게 그림책은 무조건 양장. 양장이 아니면 다시 트럭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게 판형도 되게 크지만 글이 없는 그림책이잖아요. 근데 이 트럭의 이동이나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책처럼 변화가 한 대상이 이동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글 없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아주 간략한 정보를 굉장히 팩트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잘 만든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지? 우리나라에 나온 것만 해도 20년 넘었을 것 같아. 그러네. 초판 발행일이 96년이야. 야, 초판이 지금까지 계속 발행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2009년도 판이거든요. 32세. 많이 팔렸어요. 대형 판형치고는 많이 팔렸죠. 네. 네버랜드 시리즈로 그러니까 늘 쫙 꽂혀 있고 이 트럭만 이렇게 위에 누워 있어요. 아, 그래도 얘 정도는 누울만 해. 누워서 왜냐면 얘 또 두껍지가 않고 그쵸, 양장이 얇으니까. 안 돼 있어서 잘 끼어들거든. 근데 또 양장으로 된 큰 책들은 이것도 안 들어가요. 사이에 서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다들 이렇게 대형판을 어떻게 집에 소장하고 계신지 찍어 올리는 그걸 하면 이벤트. 아니 그런 것보다 대형 그림책이 어떻게 누워 있고 혹은 아까 가구 사이에 껴 있다 그랬잖아요. 가구 사이에 껴 있다는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꽂을 수가 없으시니까 그건 진짜 너무 웃겼어요. 어떻게 가구 사이에 틈이 책 꽂을 만한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 아니 아주 큰 게 아니라 충기님처럼 그 전면 책장이 딸이 어렸을 때 전면 책장이 있었는데. 옆에 가구랑 전면 책장 사이에 이렇게 넣는 거죠. 아, 그 영국이었나 어딘가 이렇게 출장 갔을 때 도서관에 갔다가 어떤 한 이 정도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 이 정도가 또 어디 얼마나지 방 하나 정도 영국보다 더 큰 공간에 조금 더 큰 공간에 그러니까 도서관에 어떤 여러 섹션이 있잖아요. 그 어떤 공간에 대형판만 쫙 전시해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 공간에 있는 게 아니요 다 이렇게 잘 보이게. 와, 너무 좋았어요, 그 공간이. 그러니까 주로, 아까 프랑스는 픽션이 대형판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또 영국은 되게 논픽션 대형판 아름다운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쫙 꽂혀있는데, 그냥 눈욕이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그런 걸 하나 다 늘어놓고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못하니까.
우리나라 요즘 빅북 많이 나와서 도서관 같은 데서 많이 소장을 하는데 그 공간을 제대로 마련을 못 해가지고 빅북들이 아 진짜? 저희 동네도 빅북이 다 이렇게 그냥 쌓여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거 꺼내려면 아주 위에 있는 걸 다 막 이렇게 내려놓고 막 이래야 돼서. 아 진짜? 빅북은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좀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쫙 보여주면 되게 멋있을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가구를 짤 때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아니 그게 뭐 얼마나 많이 된다고 그게. 그러면 한 칸 정도는 목수를 목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정도는 짜서 들어올 수 있잖아. 처음 건물을 만들 땐 빅북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사수님들 할 일이 되게 많은 건 알지만. 그리고... 엄청 바쁘세요. 왜 이러세요? 왜 다들 공격해? 나라에 요구합시다. 어쨌든 빅북이 요즘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만들어져서 나와서. 맞아. 네, 맞아. 웬만한 그림책들은 다 빅북을 만들더라. 네네. 맞아요. 그게 수요가 확실히 있고 도서관이나 이렇게 활용하기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 확실히 그게 변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의 나라 백성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확실히 이미지적인 걸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빅북으로 책을 보는 것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 같아요. 왜 TV도 그치. 사이즈가 점점 커지잖아요. 맞아. TV도 진짜 네. 너무 커지고 있지. 진짜 모공까지 보일 정도로. 심지어는 너무 평면이 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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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만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계속 그런 욕망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과욕이야. 잘못하면 빅피 시대에 다 쓸어가 버리나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말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니 말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모든 거를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근데 우리 생감자도 빅북 있지 않아요? 몇 권 정도 그쵸. 있죠? 네.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밖에 없어요? 네. 그 H사에서 나온 거? 그렇죠. 되게 기분 좋지 않았어요? 맞아, 빅북으로 보시니까. 받았어요? 별로 안 네, 한 권 주셨어요. 얼마나 커요? 까먹었어요. 근데 빅북, 그런 빅북, 빅북으로 요즘 만들어지는 거는 또 판형이 정해져 있긴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비슷해요. 또 트럭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거랑? 이것보다 좀 더 크거나 비슷하거나. 네. 야, 그래도 그 H사에서 나온 게 약간 구름, 바람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 되게 보는 맛이 있겠다. 그쵸. 수식하게 있어가지고. 뭐. 아. 그냥 그게 보니까 출판사가 그나마 크니까 만들어주신 것 같고. 네,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빅북으로 보는 그 시원함이 맞아요. 그림이 더 진짜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 단순하고 안 단순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말 시원하게 보이는 그 약간 그 재미가 빅북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출판사에서 영업팀이 있어서 도서관에 밀어넣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는 좀 빅북을 많이 만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 만들지는 작은데도 많이 만들 다 만들지는 않고 네. 선택적인 게 있다고 네. 들었어요. 저도 조금 판매가 되고 네. 네. 뭐 도서관에서 많이 사주지 않으면 사실 빅북을 일반 독자가 많이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빅북이 한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많이 비싼 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양장이 아닌 니까 어떤 그쵸. 제작 면에서는 무선 제본이 6만 원 이럴 수는 있는데 뭐 요즘 이제 자꾸 이제 책값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빅북도 저는 이렇게 확 엄청 비싸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아까 그 28만 원짜리 들고 나니까 근데 오히려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양산이 되는 그 최적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책이라고 하는 게 인쇄는 할 수 있어. 인쇄는 뭐 제작. 전지 하나에 한 장면 쓰면 되니까 그건 괜찮아. 근데 재본을 할 때 기계 재본을 할 때 얘가 종이 촥 들어오면 맞아요. 얘 쫙 받아가지고 착 해가지고 뭐 호지키처럼 착 박아서 그게 양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몇 개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형 판형의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대형 판형은 아닌데 이렇게 길쭉한 책이 있어요. 그래 그래 외국 책에도 되게 많아. 네. 우리나라 요즘에 커다란 구름이라든지 네. 개미가 그래. 올라간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다 수제본을 하셔야 돼요. 수제본한대요? 아, 그러니까 이 요만한 책도 네. 그게 이제 책빛에서 나온 빨리빨리빨리라는 책이었는데 네네네. 이게 기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제본 작업을 하셨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폭이 엄청 좁은 네. 거예요. 네네. 폭은 좁은데 이게 너무 긴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런 것도 수제본을 해야 되는구나. 네.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성민 작가님의 그 조용한 밤도 폭이 좁거든요. 네네네. 비슷할 것 같은데 길이는. 근데 그렇게까지 좁지는 않아. 그러니까 수작업을 할 정도는 아닌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길긴 한데. 아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이 길잖아요. 이게 펼
그러니까 한성민 작가님 책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로로 걸로. 어, 네. 오늘 이렇게 네. 너무 많아. 긴 쪽이 붙어 있어요. 그치. 그쵸, 그쵸. 네, 네. 맞아, 맞아. 근데 아 짧은 쪽이 붙어 있으면 문제가 네. 되는 거야. 이거는 아, 짧은 쪽이 네. 붙어 있어요, 이 책은. 짧은 쪽이 붙어 있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기계로 안 맞춰지나 보다. 네, 안 맞춰진 것 같아요. 기계로 네. 가로 세로의 뭔가 폭이 종이를 잘 정렬시키는 아마 폭에서 이게 더 작으니까 문제가 생기나 보다.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폭이 좁다고 얘기한 애는 다 긴 쪽이 붙어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가 요만큼이고. 그런 책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와, 그건 또. 그래서 원서가 이런 줄 모르고 받으셨는데 약간 멘붕 왔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책에 되게 좀 비해는. 세로가 되게 짧고 가로가 긴 책들은 이게 합판을 대도 이렇게 쫙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펼쳐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합판이. 진짜 관리하기 힘들고 어렵네요, 진짜. 근데 작가는 왜 그런 책을 만들고 싶어 할까? 뭐. 근데 그거는 지금, 근데 보면은 그 책,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책도 의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요. 그 흐름 때문에 그 길이를 선택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 이렇게 만들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깨닫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한성민 작가님 책도 그 책 내용 자체가 좀 약간 무슨 이렇게 지평선 같은, 이렇게 넓은 평화 느낌이 나야 되니까, 맞아요. 옆으로 긴 게 훨씬 더 그 책 내용에 훨씬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형 비례를 이용하고 싶은 게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원래 더미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10년 전에 더미 만들었을 때부터 거의 똑같이 했고 왜냐하면 이미지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용의 원고나 어떤 구성, 그러니까 원고 구성, 그러니까 글에 대한 그 구성만 조금 달라졌지 사실은 그림은 그대로 썼잖아요. 제가 그 중요한 일화가 있잖아요. 저희 한성민 작가님이 그 책을 이제 더미를 만들고 뭐 한 7, 8년 동안 아무런 계약이 안 돼 있고 아.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좋고 그래서 성민 씨한테 내가 한 컷을 내가 사겠다. 그래서 한 몇십만 원 주고 하여튼 그 그림을 한 컷을 샀어요. 사서 이거는 출간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출간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종이 오리기로 된 원화라서 맞아요. 그 원화를 이렇게 띄웠어. 우드락으로 되게 높게 띄우고 또 그 더 액자를 더 띄워가지고 입체적으로 액자를 한 거야. 또 십몇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내가 고이고이 간직하리라. 그래가지고 착 밀봉을 해버렸어. 그 뒤에. 근데 사계절에서 출간을 하는데 다시 사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색깔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조용한 밤이었다고요? 네, 조용한 밤. 또 이제 일정을 좀 여유 있게 한 것도 아니고 급하게 뭐 이틀 후? 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액자집에 가가지고 다 분해를 해서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밤 12시에 망치를 들고 그 밀봉된 그거를 다 뜯고 정말 종이 그 우드락에 붙어있잖아. 정말 살살살살살살 다 띄워가지고 도우셨던 것 같아. 가서 줬는데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일본까지 전시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게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나한테 왜냐면 난 구매자니까 다시 달라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안 돌아오고 있어. 돈을 그러면 돈이라도 내놔. 아니야. 근데 뭐 바쁘게 돌아다닌 후에 뭐 오겠지. 너무 재미있던 일화가 있어. 그 조용한 밤에 대한. 내가 정말 그 액자 뜯는데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액자를 뜯었던 게 기억이 나. 밤 12시. 그래도 무사히 책이 나왔으니 얼마나 그러니까요. 다행이야. 맞아요. 대형판용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성민의 조용한 밤까지 갔네. 아, 그것도 살짝 길어서 네, 맞아요. 튀어나와 있어요. 네, 항상 누워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등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네. 또 이렇게 꽂아야 되니까. 옆으로 꽂거나 이렇게. 네. 이렇게 세워서는 잘 붙고. 네. 나는 다행히 세워져 있어. 가로로 긴 책보다 세로로 긴 책이 그쵸. 더 긴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니까 저기 도서관 잠깐 갔다 왔을 때 이기훈 작가 책 잘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가로로 기니까 세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튀어나오긴 긴 해도 그러니까 네. 꽂히긴 하는 거죠. 눈 튀지는 네. 않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네, 세로로 긴 책들이 네, 이런 책들 이제 눕는 거죠. 눕는 거지 이제. 아빠 줄리아 이제 네, 누워요 이렇게. 나도 누워 있는 책들 꽤 있어. 도서관은 진짜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정말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그 책들을 막 이렇게 누워 있으면 사실 안 살피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 더 행동을 해야 되니까. 진짜 도서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꽂혀서 누워 있으면 그것도 힘들고 책 사이에
상의에 그 위쪽에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게 힘들고. 그쵸. 책상 위에 누워 저희 책장 맹 위에 누워 있는 애들 진짜 큰 애들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애들은 이제 애들은 못 봐. 애들은 책의 존재를 몰라. 아예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아이들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거든. 진짜. 진짜 좀 슬프다. 이 기회에 저희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 쪽에서 대형 환영을 위한 그 서가. 그 조그만한 그 서가? 서가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큰 도서관에는 마포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잘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유아방의 그 빅북은 이렇게 또 착착착 쌓여 있긴 한데, 그래도 양장본, 논픽션, 이런 꿀벌 같은 책들은 이렇게, 근데 대출이 안 되는 책이 많아요. 대신에. 이거는 워낙에 고가고 대체로. 그렇죠. 그 참고도서용이 원래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전류가 그런 맞아요. 것처럼 대출을 막아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집도 대출 잘 안 되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미지가 또 이렇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 눈픽션에 그렇게 또 그럴 수가 있구나. 아니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 그럼요. 자신의 그 도서관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하기 어려운 책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다음에 반납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비싸게 안 하고 원래 그 가격만 물어주면 그러니까 책을 다시 구해주기 원래는 구해줘야 되는데 절판된 책이다 못 구해준다 그러면 이제 책값만 물어주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제 이 책은 구하기 어려워서 되게 비싼 고가의 책인데 너무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너무 악덕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뭐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많더라. 한 10배 이렇게 마다 받아야 되는데 절판된 책은 대단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짓을 벌이는 것 같아. 아무튼 대형판형 너무 아껴주세요.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팔리기도 힘들고 가격이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다 있죠. 그리고 출판사의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보면 아까 전에 프랑스는 그런 게 네. 많이 대형화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책도 보면 그 특정 편집자님이나 특정 출판사에서 이런 대형 판형이나 이상한 판형을 이상하다 하면 안 돼. 독특한 판형을 네 그걸 막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고급스러운 전략으로 간다. 그렇죠. 근로연도 좀 그런. 맞아요. 큰 판형이 많아요. 근로연 책들이. 화이팅! 네. 우리 독자들의 눈요기를 위해 마무리해봅시다. 자 대형 판형 어땠어요? 네. 다 했어? 아니, 뭐, 저는 그냥 오랜만, 그니까, 저도 보관은 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꽂혀있는 책보다 사실 덜 보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있던 책들이 이렇게 빛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 의미를 좀 같이 다양한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해본다는 게 오늘 되게 의미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막말 토끼님께서 그 타임라인 세계사 한다고 카톡방에 올렸을 때 이 책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얘가 서랍 안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애 장난감 서랍 안에 그러니까 어디 눕힐 데가 없으니까 그쵸. 이제 안에다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큰 책 두 권을 그래가지고 와글와글 그 숨은 그림 찾기랑 그러니까 완전히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리셨는데 저도 그 책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맞아 나도 이 책 있는데 반가워. 아 사람의 내리 속이 길게 잊혀지는 안타까운 눈에 보여야 그렇죠. 내 정도 생긴다. 네,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더더욱 아껴주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못 펼쳐놓는데 도서관에 맞아요. 진짜 저도 저 이런 책 사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늘 그렇죠. 맨날 말하지만 사놓고 열심히 그냥 표지만 구경하는 책들을 오랜만에 바람을 잘 쐬어준 것 같아요.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소설책이 엄청 대형 반영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예, 그림책에서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부분이지 않을까? 화집이나 정말 그런 그래픽집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큰 판형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정보와 메시지를 지닌 비주얼 라이징하는 영어를 막 다 갖다가 아는 영어를 멋있는데 약간 보부채처럼
근데 논픽션 쪽에 그 내용들이 되게 대형 반영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정보 구성을 하거나 이럴 때에 되게 보여줄 거리 많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를 연구한다라는 그쵸. 면에서 대형 반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안 꽂혀! 뭐 이런 게 아니라 비주얼에 대한 이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판형이 대형 판형이 많구나 논픽션 쪽에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낌없이 지갑을 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작가와 출판사 많이 아껴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아, 재밌다. 저는 책장 높이 연구도 해놨었어요. 아, 그래? 높이 네. 연구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 기상... 나와 있는 책장의 높이의 그 평균 값과 대단하시다. 그래, 그럼 왜 얘기하지 그랬어?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그 책 얘기도 아닌데 여유가 되면 그러니까 말할 거 떨어지면 조용해지면 던지려 했는데 아, 이 여유가 없구나 역시.